내가 너를 보배로워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으로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이제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이 릭 워렌이라는 이제 미국의 목사님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뭐 알겠지만은 세델백 교회라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책이 이 책, 그래서 이제 유행처럼 교회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이 책으로 훈련을 많이 했어요. 교회들이 한때는. 네, 지금은 이제 다른 그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총 40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장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챕터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존재의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니까 이 책을 가능하면 뭐 좀 바쁘고 이렇게 그럴 수, 책 읽을 시간 없을 수 있겠지만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이 한과 한과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뭐 한과가 한 두세 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볼 수 있어요. 뭐 3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그리고 세 번째 챕터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챕터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게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40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냐면은 초신자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리고렌 목사님이 교회가 그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교회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패턴이 뭐냐면은 수평이동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교회가 없어졌다거나 교회가 이사를 갔다거나 그런 뭐 이런 뭐 교회가 싫어졌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큰 교회를 많이 가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믿는 사람들보다도. 사실 그게 교회의 설립 존재 목적이죠.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목적이지 기존의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우리 삶의 목적에서부터 우리 사명까지 다 여기에 연결이 돼서 쭉 나와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관계라든지. 근데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추도 첫 번째 단추가 잘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머지 단추도 맞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은 삶의 목적에 대한 얘기예요.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은 첫 번째 1과가 제목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뼛속까지 무신론자예요. 예.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하는 책도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신은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보편적인 그런 이제 신이겠죠. 하지만 뭔가 그냥 자기도 믿지는 않지만 뭔가 무의식 속에 신은 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삶의 목적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 성취감 어떤 것을 성취하는 성취감이나 심리적인 평안이나 안정감 또 행복감 그리고 관계 꿈과 야망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방금 얘기한 개인적인 성취감이나 심리적인 평강, 성공, 행복, 관계 이런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그게 방향이 만약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폭을 보면서 행복해 보여. 아, 나는 돈이 많고 뭐 나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나는 행복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행복해 보일까요? 아니잖아요.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방향도 올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제가 바로 이 내용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지음받은 물건보다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도자기 하나 없어도 돼요. 하지만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 장인은 중요하잖아요. 그 장인이 있어야 계속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가요? 비유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이제 저 제품을 샀는데 컴퓨터라든지 뭐
전자제품이나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설명서. 설명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설명서가 있는데 바로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배운 것처럼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먼저 선제가 돼야 그리고 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뭐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랬죠. 그렇죠? 창조. 그렇죠?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악한 왕일지라도 우리가 다 믿을 수 없고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김일성, 히틀러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나비 뭐 우리에게 이로운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그럼 파리, 모기도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떤 해충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 농작물 심어 놓으면 해충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개구리. 예? 그것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그렇죠? 이런 해충이 존재하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물들은 정말 자연과 부딪히면서 비바람을 맞고 또 햇볕을 공급받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햇볕만 받으면 타 죽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때로는 바람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에 관한 얘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 책에 이제 그 서론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책에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냐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산에서 만약에 길을 잃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출구를 찾으시겠어요? 산에서 중도에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출구를 찾아가시겠어요? 계곡을 찾아야지. 물.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출발점으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잘못 왔으니까 다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뭐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뿐인 정말 생명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해하려고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단순히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사실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 후대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외우는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그렇죠? 거기 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내 죄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냥 그게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난 내 안에 그런 이제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다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하시죠.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시죠. 이것이 그냥 여러분의 그냥 뭐 어떤 그런 생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어지세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 내 어떤 노력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종교나 이런 사상을 보면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그러나 기독교는 내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도 하고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도 포함해서요. 교회를 다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단속 카메라가 많이 있어요. 그죠? 과속, 신호 단속. 그게 믿어지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100% 지키죠. 안 지키면 벌금 나오는데. 근데 여기 다니다 보면은 이미 폐쇄한 그런 카메라가 군데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내비게이션 이렇게 딱 맞추고 가면은 그것도 신호가 잡히거든요. 폐쇄된 것도. 그것도 지켜요. 근데 아는 사람은 나도 이제 좀 아니까 그거는 그냥 지나가도 돼요. 이처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은 그걸 지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안 지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안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두려운 거는, 아, 성경이 뭔가 있는 거는 같은데, 그냥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우물한 개구리 같이 사는 거죠. 예. 마치, 다른 나라에 가보지도 않고, 더 넓은 세계가 이 땅에는 있는데,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는 엄청나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순바 섬이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제주도보다 커요. 네, 엄청 큰데 인도네시아 하면 문명이 발달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만큼 잘 살지 못해도 기본적인 있을 건 다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순바 섬이라는 데는 원주민이 살아요. 원주민이. 왜냐면은 거기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굉장히 섬이 많아요. 큰 섬도 있고 자카르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순바 섬이라는 이 섬은 기독교인이 먼저 점령한 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인도 많이 살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거든요. 지원을 안 해줘. 이 순바 섬에 기독교인이 산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슬람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막 그 가서 이제 뭐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개종도 시키고 막 그런 일도 있지만은 이 순바 섬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그 안에만 갇혀서 살아가지고 이 세상 밖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바다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현대 이런 문명 사회인데 모른다니까요.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은 교통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 돼 씻고 나 거기 가서 한 번도 못 씻었잖아. 한 번도 못 씻다가 물이 없으니까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기 없을 때처럼 5시 되면 그냥 깜깜해져요. 그냥 자야 돼. 할 게 없으니까. 예. 그런 세상이 아직도 있더라니까 이 세상에. 거기서 이제 몸이 거기는 이제 상처가 조금만 이렇게 나도 그걸 그냥 놔둬요. 왜 의사도 없지 병원도 없지 고치질 못하니까 그럼 이게 썩어서 이 문드러져 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잘라내야 되는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별로 상처가 아닌데 작은 상처인데도 그냥 맨발로 다니고 막 그러니까 가다가 돌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긁히고 그러니까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 별 병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린아이 이제 그 언챙이라 그러나? 그쵸. 그 아이를 이제 수술시켜주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데리고 나왔어요. 한국으로. 얘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눌렀다가 그냥 닫았다가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그리고 또 전기를 처음 보니까 너무 이게 깜빡깜빡하게 신기하니까 병실에서 껐다 켰다 계속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애가 이제는 커가지고 한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 그냥 편협하게 이 세상의 그 구조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그냥 떵떵거리고 뭐 골프 치고도 뭐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해도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왜냐면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인 줄 아니까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경이 사실이고 이런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사야서 43장 2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매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예. 하늘의 태양도, 하늘의 달도, 해도, 별도, 자연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우리 인간도. 또한 이 땅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중간중간에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출발은 했는데 중간에 뭐 낙오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안타깝게 우리 이번에 그 이름이 뭐야? 응? 우리나라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응? 국기를 달고 출전한 응? 그 선수도 안타깝게 중도에 포기했지만 쉽지 않아요. 그 41.19 킬로를 완주한다는 것이.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를 통과해야 경기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행객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뭐 제주도가 좋고 뭐 해외 이렇게 놀러 갔어도 우리가 거기가 집인가요? 우리가 영원히 거기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는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잠깐 있다가, 예. 아무리 뭐 60평, 100평 그런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녀도 그게 영원히 내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성경은 인생에게, 여러분이 이 책을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읽어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더 이렇게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왜 성경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성공 비결이나 삶의 어떤 노하우,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를 심어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굉장히 아주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막 바뀌었어요. 사람 앞에 나서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뭐, 회장 되니까 앞에 나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사람이 막 바뀌더라고요. 말도 또 많이 해야 되고, 나는 별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진짜 나는 소심하고, 예.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넓어지고, 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막 뭐 시켜야 하고 그런데 내가 리더니까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적극적이어지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내 삶을 바꿔주고 변화시켜주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종교, 그리고 또 하나는 철학인데, 철학은 뭐냐면은 철학의 핵심은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철학의 그 답은 없어요. 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철학일 수 있고, 각자 철학이 다 다르니까, 삶의 철학이. 그거를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인생에 대한 정답을, 정확한 답을 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네. 마르크스, 철학 가지고 세상을 너무 뒤집어 놨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행위인데, 왜냐면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교가 갖는 특성은 뭐냐면은 행위를 강조해요. 자꾸 뭐를 해야 돼. 자꾸 착하게 살아라, 덕을 쌓아라, 음? 부처님께 108배 해야 되고, 3000번 뭐 절을 해야 되고, 고행을, 저기 티벳 같은 데는 뭐 이렇게 기어서 뭐 3000km를 가야 되고, 천주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뭘 자꾸 외워야 되고, 주문을 외우듯이 해야 되고.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기, 암시, 어떤 자기 최면, 예. 그런 거라는 거죠. 종교의, 특징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어쨌든 이 두 가지 종교와 철학은 인생에 대한 정말 중요한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철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질문만 던지고 그리고 또 추측만 하는 거예요. 아 이럴 것이야. 그럴 수 있지. 경험만 그러니까 경험한 것만 바탕으로 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배우거나 깨달은 것만은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맨날 문제 제기만 하는 거예요. 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기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판단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때요? 판단만 하잖아.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아 저런 아유 저 상종 못할 인간 저 평생 남편을 그냥 여섯 번이나 갈아치우고 뭐가 이렇게 못마땅한지 뭐가 이렇게 부족한지 하지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중심에 목마름을 알고 계셨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우리를 판단만 하지만 오직 주님만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있죠. 네.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 죄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건 죄 때문이야. 이유가 있겠지. 괜히 소경으로 멀쩡한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겠어? 하나, 니네 엄마가 잘못했든지 뭐 니네 집이 뭐 잘못을 했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판단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고 정죄만 하고 추측만 하고 비판만 하고 거라사 땅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있던 그 청년 있잖아요. 예?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냥 괴력을 발휘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은. 야, 저 미친 사람이야. 근처에 가지 마. 큰일 나. 해바다. 응? 이렇게 판단만 하잖아요. 우리는 문제 제기만 하고 판단만 하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도 고쳐주시잖아요. 주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가늠하다 걸려온 여자에게 어떻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 여자에게도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난 널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기독교를 갖다가 종교를 포함하면 마찬가지겠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유일한 답을 주는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것들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인생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죠. 이 성경의 줄거리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으로. 그것이 초림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신다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딱 그냥 두 가지, 그냥 쉽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누면 두 가지 내용이요. 하나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종말이죠.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깨어 있어라. 내가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예? 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니까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은 깨어 있나요?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셔서 막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우리 그 계시록의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나 왔어 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초림과 재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쵸? 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느 책도 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책은 없어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다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이게 추측이지 그 정확한 게 아니래요. 그게 성경만이 오점이 없고 100% 신뢰할 수 있는 책인데, 여기에는 감사하게도 과거 얘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어떤 책이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이죠. 네. 성경만이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거에는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 기록된 성경 있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아, 난 그런 거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그 어떤 노하우가 있겠지만, 어떤 뭐 경험이 있겠지만, 성경 보면 돼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면. 여러분,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너무 흔하니까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뭐 평범한 그냥 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축복과 저주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이제 금요일날 요즘 주님과의 그 동행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한 인물 한 인물, 하나님을 이제 뭐 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뭐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성공 사례라고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은 왕들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뭐 이렇게 하던 것처럼 그 왕들이 쭉 있는데, 다윗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이제 이런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던 왕들은 다 형통했어요. 뭐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가 다 좋았어요.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을 해도 전쟁을 이기고 전쟁이 없기도 하고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반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다 심판받더라고 다. 그럼 이걸 안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딨어. 그냥 다 내 노력 갖고 내가 하기 나름인 거지. 내 힘,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는 거고, 어? 뭐 어떤 사람은 또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는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를. 성경을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린 성경을 믿잖아요. 믿죠? 그럼 이런, 이거보다 더 좋은 교훈이, 인생의 교훈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우리 서점 가가지고 뭐 종로서점 교보문고 이런데 가가지고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에게 답을 못 줘요. 안타깝게 그거는 다 우리 수준의 얘기예요. 네.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경험해봤던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 우리 단추, 첫 단추가 잘 채워져야 된다 그랬죠. 그게 1번이 돼. 우리 삶의 목적, 시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 의미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아, 내 주인, 내가 주인인 거지.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 그게 안 깨달아져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공을 차지하고 싶고. 왜냐면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뭐,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간단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간단해요. 예. 결국 우리가 삶의 목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근데, 왜냐면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 계시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모르려고 했죠. 알려주신 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는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뭐 각자 좋은 책도 읽고 그럴 수 있지만 40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할 건데 좀 미리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줘요. 신앙적으로 신앙의 기초부터 아주 성숙해지는 단계까지 여기에 다 기록이 이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제가 얘기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목적, 삶의 목적,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어요. 예, 내 힘으로 사는 거 한계가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한번 같이 우리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도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로 웃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 분명한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앞으로의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의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